자, 하정우 씨 하면 또 먹방 빼놓을 수 없죠. 자, 말복에 함께 보양식 먹고 싶은 스타 1위입니다. 아, 근데 진짜 하정우 씨 뭐 다양한 먹방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소개했던 아가씨에서 복숭아 폭발, 대폭발 했잖아요. 폭발이다, 폭발. 근데 그 복숭아도 원래 딱딱했는데 본인이 과 좀 많이 튀라고 만졌대요, 이렇게. 황해에서 김이 진짜 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가장 유명한 짤방이 돌아다니죠, 사진이. 일단 그 김이 정말 세상 제일 맛있어 보여요. 배고플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삶은 감자.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산세가 험하고. 저는 황해에서 편의점에서 오빠. 더 테러라이브에서도 계속 그 음료수로 입을 계속 헹구는 장면. 그거 보면 또 굉장히 그 음료수 자체도 맛있어 보여요. 이제 팬들이 인정해준 하나의 문화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정우 씨가. 아, 맞아요. 자신의 먹방이. 그래서 저는 하정우 씨랑 만약 영화를 같이 찍게 되면 진짜 음식을 저도 뭔가 하나 주고 싶어질 것 같은데 좀 생각해보니까 갑각류 같은 거 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발라먹을 것 같고 손 많이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쪽쪽 잘 발라드실 것 같아요. 쪽쪽 잘 발라먹는 그런 느낌. 하정우를 캐스팅했는데 먹방이 없으면 좀 뭔가 이렇게 서운한 느낌. 본전 다 못 뺀 느낌. 결측 부록이 없는 것 같이.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서 짜장면을 드셔야 돼요. 대박 칠 것 같아요.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버스터즈.